그러니까 이런 것이 근육 속에서 존재하면 통증이 어느 정도냐. 뭐 혹시 잠잘 때 뭐 다리에 쥐가 나오는 경험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있죠, 있죠. 그렇죠.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와, 이분은 어떻게 이걸 촬영을 하고 계셨지? 어머, 자기 혼자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까지 보이게. 와, 이게 밖에서 보일 정도로. 네, 이런 거 처음 봐요. 아, 이거 알잖아요, 저희. 아유. 아, 우주원 씨. 저는 진짜. 사실 선수 시절에 저런 거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저게 꼬여버린 뭐 어떤 염증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많이 뛰어서 무리해서 꼬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진짜로 실제로 보면요, 제 근육도 막 심장처럼 막 이렇게 꼬였다가 뛰었다가 보여요. 유한으로 보여요. 그게 꼬이는구나. 근육이 얼마나 격렬해요. 몸도 틀어 많이 틀어야 되고 높이 뛰어야 되고 뭐 막 이런데 네. 저런 상태가 되는데 저는 저 정도인 건 사실은. 그래서 그 종아리는 이제 큰 근육이라서 이제 네. 저렇게 보일 만큼 저 정도 상태까지 가는 건데요. 뭐 딱 봐도 정말 아프겠죠. 네. 근데 이렇게 꼬여버린 근육은 뭐 꼭 그 종아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목이나 어깨 등 뭐 골격근이 있는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고요. 근육통, 뭐 경련, 쥐가 나는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어리다 보니까 뭐 근육통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유, 그만해, 그만해. 근데 저도 이제 종아리가 가끔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밤에 혼자 막 주무르고 뭐 이러거든요. 이게 대체 왜 그럴까 했는데 이게 염증이 계속 있어서 그런 걸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말하면 꼬여버린 근육에 생긴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는 꼬여버린 근육에 생긴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염증이. 네. 금섬유가 꼬여버린 자리에 이제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근육에는 그 혈관, 그 신경 그리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림프도 지나가거든요. 근데 쭉쭉 달리다가 이제 근섬유가 꼬여서 엉켜버린 정체 구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꽉 하고 막히겠죠. 네.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류가 막히면서 그 부위는 이제 허혈성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 후에 생긴 찌꺼기들이 이제 배출도 되지 않고서 쌓이면서 이제 염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꼬여버린 그 염증 근육에 생긴 통증이 이제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이 통증은 그 꼬여버린 염증 근육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근육과 연관된 다른 부위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사실 근막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근막으로 연결된 근육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 이 염증 근육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통증이 주변으로 다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승모근에 생기면 바로 목이나 팔 쪽으로 통증이 옮겨질 수도 있고 또 두통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참 다양하게 통증뿐 아니라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